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좀 무거운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사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죠.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고 나서 많은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박해도 받다 보니까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다져지고 뿌리를 내리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가 도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일부는 남아있고,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유대교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사람들. 물론 일부는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을 했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이 시점이 됐는데 아직도 배워야 되느냐?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가운데도 책망 들을 사람들이 많죠. 예,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어려운 위기들을 탁탁 이겨내게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바로 5장 11절 이하의 책망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그다음 또한 가지 경고는요,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다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게 개인 영성 관리는 꾸준히 해야 된다. 아무리 뭐 코로나 아니라 전쟁이 나도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릴 사람은 예배를 드릴 방법론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호흡이 멈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관리는 각각 자기가 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가룟유다처럼 영성 관리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납니다. 내가 영성 관리 못해서 그렇지, 내가 영성 관리가 되고 나만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들에 갖다 놔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사람은요, 그냥 들에 갖다 놔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비닐하수 같이 이렇게 고이 자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당장 사표내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CEO들이 좀 어렵대요. 아이들이 다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도 괜찮은 아이들에서 스펙 뽑아놓으니까요, 조금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으면 사표내고 나가고, 일이 조금만 어려우면 사표내고 나가고, 1년을 못 버틴대요, 요즘 아이들이. 그왜 그러죠? 야성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도 크리스천들도 야성이 떨어지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야성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나만 어려운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 어려워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나가야 된다. 오늘은 위로의 말씀인데요, 주로 권면을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 권면,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10절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조롱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 거, 성도들 섬긴 거, 믿음으로 기도한 거, 그거 다 합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조롱받고 핍박받아서 어려울지 모르나 이전에 행한 모든 기도와 믿음의 행위와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일들만 가지고 우리가 좌구우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보신 것이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있잖아요.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흔들리면 되겠나?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한 거 다 기억하십니다. 지금은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거저가 없어요. 우리가 섬긴 이 섬김이 하나도 거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도 거저가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에? 그 유대교인들이 조금 그거 조롱한다고 해서 우왕좌왕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로 돌아가 버리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왜 이렇게 초보적인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나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1절 10절 끝에 줄고 놓으셨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11절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뭐요? 끝까지 거다 줄고 놓으세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거기다 줄고 놓으세요. 사람이 각 사람이 너희들 각 사람이 여러분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끝까지. 예. 옛날 어른들 말 속담도 있잖아요.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그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10절에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갖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조롱하고 누가 한마디 말한다고 그거에 또 매여가지고 이 소중한 소망, 이 소중한 소명, 소중한 사명을 놔버리지 말라 해.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일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 않아요. 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다 박수쳐주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르면 비난해요. 비판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그 소망, 그 소명,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요.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사도 이전에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별일을 다 해도 그는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갔다 이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 마라톤 할 때 보세요. 천 명이 뭐 유니폼 입고 뭐 별걸 다 합니다. 뭐 무슨 운동도 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가보세요. 42.19km 마지막 결승선에 가보면요. 10분의 1도 안 들어와요. 90%는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과연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한국에 1200만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1200만 안 됩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 800만 많아야 900만입니다. 300만이 떨어져 나갔어요. 100만 이상이 가난한 피플 크리스찬이에요. 헤매고 있어요. 지금 정착하지 못하고. 저는 생각해요. 만일 900만이라고 해도 900만이 다 천국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엄밀히 말해서, 혹독하게 말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자요. 물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은 끝까지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느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권고 3, 13절로 갑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거의 줄곧이에요. 하나님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어떻게 참았어요? 오래 참았대. 오래 참았다. 인내대. 그래 지금 좌고우면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 이게 인내하라. 아브라함의 인내를 봐라.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서 한막 한막 보면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길게 전체를 보니까 인내하게. 여러분 인생은요 한막 한막 보면 안 돼요. 과정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되 좀 넓게 보고 길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넓게 보지 못하면 사람이 아주 좌충우돌하고 좌고우면해요. 보이는 것에 막 흔들려. 잘 될 때는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또 조금 안 됐다고 해서 더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게 뭐예요? 한막 한막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인생은 길게 소망을 가지고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책을 한 권 본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이 신앙도 신앙생활도 말해요. 자기가 경험한 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경험한 거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을 가지고 나가야 그게 맞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라다 보이는 지금 현상, 지금 현실에 매어가지고 꽉 매어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물론 그 어간에 뭐 실수도 하고 뭐 흔들리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는 25년을 인내한 결과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인내해. 하나만 보지 마세요. 책 한 권만 보고 그게 단지로 생각하지 마라.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길게 봐야 돼. 길게.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풍랑 인연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들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거기 쭉 내려가 보면 그러면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해요.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뭐 같다 그래요? 영혼에 닿았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닿았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쭉 나가죠. 그 소망이 뭐예요? 영혼에 닿이 뭐죠? 지금은 다 기관선이지만 옛날에는 풍선이에요. 풍선. 풍선이란 말은 바람을 따라서 가는 배를 풍선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기관선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도순요. 그 배가 어떻게 가냐면 바람을 막아. 바람을 딱 찾아가지고 바람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 바람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돛단배예요. 우리 인생은 돛단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영혼의 소망이 뭐야? 영혼의 소망이 돛 같다는 게 돛, 닷 같다는 게 닷. 그래서 배가 바다의 망망대에 떠지는 그 배가 다시 없어 보세요. 그러면 평생을 이렇게 그냥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닷이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면요, 이게 방황합니다. 이 소망 없이 방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회의적이고 방황하는 사람들 보세요. 100% 소망이 없습니다. 100%. 소망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 보세요. 소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죠? 그 밑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영혼의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두면 이 닻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보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표류하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표류하는 배를 보셨어요? 표류선. 표류하는 배를 보면요,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선지 어디가 북인지 어디가 남인지 모릅니다. 망망대에서 그냥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요정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왜 표류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신, 우리의 영혼의 다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1분만 더 얘기할게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물질 때문에 고민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소망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소망줄을, 인간의 소망줄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신 줄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시고 경고까지 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권고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권면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선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표류선처럼 망망대에서 닻이 없이 표류하는 표류선처럼 인생 요정 가운데 헤매고 우왕좌왕하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 세우고 평생 승리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환경과 조건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전염병이 재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하고 있다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미 확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후유증 없이 잘 기간을 마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 확진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당분간 소나기를 피하듯이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텐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저들의 심령과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